사거리 막 한 50 이래가지고 막 멀리서 막 뚜아뚜아 하면서 다 부시는 거 아니야? 오늘 깨냐고요? 모르겠어요. 방금 60 며칠에서 터진 거 같은데 몰라서 터진 거라. 타이탄으로 갈 거고 스나는 거들기만 할 겁니다.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타이탄이 나를 배신한 적은 없었어. 그렇게 할까? 진짜 스나에 투자 아예 안 하고 한번 타이탄으로만 가볼까? 타이탄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. 기믹 몰라가지고 기믹이 터졌어요. 기믹이 기프트라고 써있길래 진짜 선물인 줄 알고 받았더니 돌연변이 피통 3만짜리를 탱으로 아주 그냥 똥으로 선물을 줘가지고 그 쫓겨났어 돌연변이한테. 아, 야 여기 왼쪽 아래 언제 하냐? 이번 판 너무 늦는데? 그냥 타이탄 사자. 안 되겠다. 야 이게 싸게 살려다가 이거 템포가 너무 늦겠다. 그러니까 레인저 안으로 보내가지고 기믹 발동시킵니다. 그리고 나서 타이탄은 내가 몇 마리 컨트롤해가지고 잡는 것 좀 이렇게 홀컨해서 잡아주고 라인이 많이 밀리는 라인 쪽부터 홀컨해줘가지고 잡아준 다음에 옆쪽으로 살짝 밀듯이 잡으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. 중간에 X키 한번 눌러서 수리 버튼 눌러가지고 있는 자원들 다 써주고요. 아무튼 내가 딴 거 하고 있을 때 알차게 해주면서 같이 돈을 써줄 수 있는 거는 X키를 눌러가지고 해줄 수 있는 수리 버튼이니까 그 수리 버튼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게요. 레인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끝선에 있는 타이탄 내가 컨트롤 해서 잡는 것만 도와줍니다. 다음 뭔가 이제 째야겠습니다. 예, 좀 더 째면은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됐다. 사지퍼 철 좀 사서 사지퍼 바로 올라가줍시다. 내 에너지 또 마이너스 났다. 어디 불 꺼졌냐? 불이 분명히 꺼졌을 건데 여기 꺼졌네. 아, 안돼 에너지. 오케이, 일단 급한대로 샀어. 사면 되지. 왜 어렵게 생각해. 돈 주고 사면 되지. 좀만 기다려봐 타이탄. 지금 자원 팔고 있어. 자원 팔아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줄게. 데미지 엄만 딱 한 번 눌러주는 순간부터 갑자기 느낌 달라질 거야. 느낌 달라집니다. 타이탄 데미지 50 나왔냐고요? 아니요, 타이탄 시장 아예 안 나왔어요. 이번 판 시장 완전 구대기들로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아, 지금 20일밖에 안 됐어. 생각을 다르게 20일에 지금 정도면 매우 괜찮은 거야. 준수해. 아주 준수한데 지금 약간 그 째는 거에 특화돼가지고 막 욕심은 그만 부리고 있는 그대로 앞에 금광만 빨리 저기만 먹어주자. 저 금광만 다시 되돌려주면은 살릴 수 있어. 약간 울트라 앞에 마린 부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일을 하는? 공업을 했나? 공업이 찍혔나 이제? 여기 위를 타이탄 이 40마리로 막고 금광을 먹자고. 먹고 나머지 추가로 오고 있는 타이탄으로 막으면 되잖아. 그치? 크, 완전 아이디어 좋다. 야, 돌멩이 팔아가지고는 사실 자원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들어오지만 남는 돌멩이 팔아가지고 이걸로 조금이라도 시간 벌어서 타이탄 20마리 뽑아서 우측으로 보냅니다. 위에 어때? 위에가 밀린다고? 나 여기 금광 먹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의외인데? 여기가 밀리는 건? 상장 의외인데? 그러면 빨리 여기 있는 바닥을 먹어가지고 먹은 석유를 팔아가지고 타이탄 업그레이드를 빨리 눌러주자. 됐다. 타이탄 데미지업을 눌러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 위에도 타이탄 데미지업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졌겠지. 순식간에 타이탄이 겁나 세졌으니까 앞에 있는 채석장 라인까지 앞으로 전진을 해가지고 채석장을 지켜줍니다. 그러면 빠른 인컴을 땡길 수 있다. 와, 타이탄 데미지업을 또 찍어줬는데 이게 또 이렇게 밀린다고? 빨리 돈 팔아가지고 데미지업 한번 더 눌러줘야 돼. 데미지업 한번 더 들어가야 된다. 타이탄 데미지업. 자, 데미지업 했으니까 갑자기 또 확 밀겠지? 느낌 달라졌겠지? 어때? 느낌 달라졌어? 야, 데미지업 한번 눌러줬는데 느낌 아니야? 그래도 밀려?
지원군. 느낌이 이상할 때 지원군. 자, 혹시나 하는 뒤로 빠지는 병력들을 잡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지포 정도는 가주는 게 맞겠죠. 나중에 부실 거긴 하지만 중앙은 아직 여유 있고, 40일 전에 여기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와주긴 해야 될 거야. 여기 이제 시작할게요. 어래? 뭐가 이상한데? 야, 돈 다 먹고 집 부셔도 기믹 안 나오는데? 기믹이 좀 뒤에 있나 본데? 그런 거 아님? 발동은 할 거지만. 야, 집중. 네, 빠지는 게 낫겠다. 뒤로 빠져서 뒤에서 화력 집중하는 게 낫겠다. 야,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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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가지고. 아니, 양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. 많지는 않은데 타이탄으로 충분히 데미지가 좋아서 애들 녹을 것 같아서 될 것 같았는데 길이 엄한대로 나가네. 묻혔다. 자이언트 녹는 거 봐. 타이탄한테 딱총 몇 대 맞으면 누워버리는데? 이 자식들. 안 되겠구만. 빨리 머리 딱 대. 컨트롤 들어간다. 홀컨, 홀컨 해주면 니네 숨도 못 쉰다 이거. 예, 채수작 쪽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아니에요. 저기는 유어 기프트라고 써 있는데 먹여버리더라고. 기프트라고 해서 믿었더니. 좋구요. 힘으로 밀어지고 인컴 6만 넘어갑니다. 자이언트가 오시기 전에 간단한 벽 정도는 지어주면 좋겠네요. 자, 타이탄 선생님들 밀착하시겠습니다. 밀착. 밀착이요. 자, 추가로 합류하신 타이탄 형님들로 여기 막읍시다. 자이언트하고 뭐 애들 오는 타이밍이고 오는 거 그냥 여기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. 힘으로. 자, 어떻게 되나? 가운데 라인에서 타이탄한테 비벼지는 자이언트들이. 예, 뭐 힘 쓰나?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번개총탑은 어떻게 먹는 거죠? 자, 타이탄 화력 집중. 사거리 업 때문에 멀리서부터 다 때리고요. 조금 사거리 업이 조금 부족하네. 사거리 업 조금 부족합니다. 13.41. 뒤에 있는 애들도 이제 때리죠. 조금 노는 애들 있긴 하지만 크게 노는 수준 아니고. 타이탄 사거리를 한 30까지 올려보자. 그러면 30까지 올리면 여기서도 한 여기까지 쏠 거 아니야. 공업도 중요한데 사거리 업으로 밀집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사거리는 일정 수준까지만 괜찮은 거야. 뒤에 있는 애들도 같이 앞에를 때려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좋은 거고,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업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. 내가 생각했던 원하는 그림이 이거야. 이거.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.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잠깐 중간에 재미적 요소를 가미한 겁니다. 자, 이제 해야 할 걸 해야겠죠. 네오 뮤턴트를 잡아야겠지. 자, 기프트 받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타이탄으로 진출하듯이 앞에 어택 딱 눌러놓으면은 뮤턴트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 같이 싸워주겠죠. 뮤턴트만 잡히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. 뮤턴트 리젠은 초반만 있더라고. 와, 타이탄 녹는 거 봐. 한 50마리 녹은 거 같은데? 한 50마리 죽었는데? 야, 뭐야 이거? 완전 학살인데? 괜찮아? 야, 좀비들 괜찮아? 여기도 시작하자. 돌연변이 몇 마리 옆으로 빠졌는데? 야, 이렇게 기왕 빠진 거 지금 데리고 뒤로 뛰어. 아하, 겁나 쎄. 겁나 쎄. 몇 마리가 죽는 거냐고. 어? 야,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? 오히려 좋아. 이 개이득 봤어, 완전 지금. 인컴 상승. 인컴이 상승했기 때문에 완전 이거 이득 봤습니다. 이게 60일 웨이브가 왜 역겹냐면은
저기 오면은 소웨이브, 소웨이브가 아니라 뭐야, 계속 오는 무한웨이브 있잖아. 무한웨이브하고 같이 오더라고. 아, 여기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지. 그렇지. 모서리 방향에서 붙다가 다 죽는 그림이 나와야지, 이렇게. 그거, 아카데미에서 타이탄 사거리 좀 한번 찍어줘야겠어. 아까 보니까 뒷라인 조금 놀더라고. 20.9. 20, 한 2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자이언트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. 좀비 로드 이즈 커밍. 메타 하지 마. 터질 준비하라고? 이 자식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, 이 자식아. 어? 이렇게까지 했는데 터질 준비하라고? 한 마리 피가 막 9999에다가 사거리 막 한 50 이래가지고 막 멀리서 막 뚜아 뚜아 하면서 다 부시는 거 아니야?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,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? 자, 옵니다. 좀비 로드. 사거리 20? 베놈? 이거 내가 사거리를 찍어야 돼. 내가 쟤보다 멀리서 때려야 돼. 야, 내가 쟤보다 멀리서 때려야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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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빠져봐, 얘들아, 잠깐만. 뒤로 빠져봐. 사거리를 찍은 효과를 보고 있어, 지금. 아닌가? 아닌 것 같아! 아닌 것 같아! 뭐가 자꾸 날라와! 어떻게 하라고? 자꾸 배놈이 때리는데! 일단 뒤에 있는 자이언트부터 정리를 해! 사거리! 야! 이게 뭐야! 이게 무슨 좀비로드야, 이씨! 이게 무슨 좀비로드라고, 이씨! 내 사거리가 더 긴 것 같아! 아닌가? 아,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아. 야!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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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이제 이 자식아! 죽어! 아! 야! 죽어! 죽어! 체력 80만입니다. 아, 이쪽으로 이동. 뒤로 빠져 한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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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해, 점사, 얘들아. 좋아. 아주 좋아. 잘하고 있어. 이건 내가 이겼다. 아, 좀비 로드였습니다. 야, 이 맵은 보기만 하십시오. 직접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십시오. 재밌었습니다. 아, 정말 어렵네. 토 나온다. 아, 완전 꿀잠이야.